일본 정부가 작년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군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도록 허용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. 네, 사실상 전쟁 책임 물타기를 용인한 건데요. 오는 3, 4월 이뤄질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. 도쿄에서 조준영 특파원입니다.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 위안부 문제, 한국 조선 국적의 전 군인 군속에 대한 보상 문제, 강제연행,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. 도쿄에 있는 스우켄 출판사의 고등학교용 현대사회 교과서 내용입니다.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표현이 삭제됩니다. 스우켄 출판사가 지난해 11월 세 종류의 자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 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이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앞서 소개한 교과서 내용은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변경됐습니다. 일본의 전쟁 책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기술까지 통째로 삭제된 것입니다. 이와 함께 이 출판사의 정치 경제 교과서에는 일본의 전쟁 책임과 관련한 논란이 한국 내 개인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축소됐습니다. 스우켄 출판이 이처럼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아베 정권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스우켄 출판사의 세 종류 교과서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.8에서 8.7% 정도입니다. 하지만 이르면 3월 있을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이처럼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짙게 토용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.